Own your mark. 안녕하세요. 클린 심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역형 종목의 올림픽 판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축구 판정 사례입니다. 이 판정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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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림픽 축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올림픽 축구는 단기간에 조별리그를 거쳐 결선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혹시 총몇개 팀이 참가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2팀? 네, 맞습니다. 총 12팀이 참가한 여자 축구는 조별리그를 통해 8개의 결선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려 플레이오프 형태로 승부를 가립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VAR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했죠. VAR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활용한 보조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조심판이니까, 심판이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다음 상황과 관련한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상황을 놓친 경우에 하나여 주심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 페널티킥, 다이렉트 퇴장, 신원 5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0대 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전반 41분. 스웨덴 진영에서 호주 팀에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올라간 공을 호주 팀의 주장인 케이 선수가 달려들면서 오른발 발리 슛으로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만 슛 직전에 주심으로부터 파울이 선언되어 수비팀에 직접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오프사이드 위치도 아니었는데 왜 무효 판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케이 선수는 무효 판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억울해했습니다. 경기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터진 스웨덴의 골로 최종점수 1대 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 골처밖에 안 나는 승부였는데 호주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겠네요. 네, 그렇죠. 선제골의 무효 판정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판정에 영향을 미친 오프사이드 경기 규칙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죠?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가상의 2D와 3D 라인을 활용한 전술적 가치를 지닌 경기 요소입니다. 킥이 되는 순간 킥을 한 동료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간섭, 방해, 이득에 해당하는 위반이 행해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아, 오프사이드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이 사례에서는요, K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는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음에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다른 동료 선수가 볼에 도전할 수 없게 상대팀 선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골이 이루어지기 전에 휘슬을 불었습니다. 오프사이드 규정을 보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서 있는 선수가 상대의 길목에 있으면서 볼을 향하여 움직이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선수의 플레이나 볼에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만약 선수가 상대의 길목으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경기 규칙 12조의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몇몇 선수가 프리킥 직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서서 스웨덴 선수의 진로를 막아섰고 프리킥이 시행되는 순간 주심은 규정에 따라 반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테이 선수의 위치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주심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VAR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골이 나오기 전에 먼저 파울 선언이 됐고요. 규정상 VAR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판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런 상황이 지난 지 불과 몇분 만에 상대팀의 골을 허용했을 때 그 골의 무게는 몇 배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호주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패배했습니다. 그럼 주심의 입장은 어땠나요? 주심 M은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관 있는 정확한 판정으로 상황을 정리해 추가적인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경기장 내의 판정은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주심의 결정이 최종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선수의 직접적인 플레이 관여 여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축구에서는 왜 VAR을 챌린지 제도처럼 도입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축구는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경기가 진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VAR를 진행할 때에도 경기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아무래도 그게 좀 경기에 방해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경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4가지 상황에 VAR이 권고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기술 등 VAR의 영역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심판 판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정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주심과 부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역형 경기인 아이스 하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아이스 하키 판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이스 하키는 얼음판 위에서 빠른 스피드와 템퍼로 쉴틈 없이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계 올림픽의 유일한 영역형 팀 경기입니다. 특히 작은 원반 형태의 압축 고무 재질의 퍽을 스틱으로 때려 득점을 노리는 경기로 슈팅된 퍽은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스피드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눈으로 정확하게 쫓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예전부터 골 여부에 대해 판정 시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었던 종목이죠. 네, 아이스하키에서는 일찍부터 골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두기도 했었고 현재는 골 판정만을 위한 별도 카메라들을 설치해서 골의 여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는 비디오 판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죠. 아이스하키 첫째 날 열린 두 번째 경기인 여자부 예선 A조의 핀란드와 미국의 경기는 미국의 5대1 승리로 종료되었고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퇴장하고 있고 방송 중계도 끝나 있던 시간 경기 주심들은 당황한 얼굴로 본부석에서 비디오 판독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이미 경기를 마무리한 양 팀의 선수들에게 주심은 다시 링크로 복귀해서 경기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퇴장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전 2분 20초 시점에 성공한 핀란드의 골을 놓친 채 경기가 끝난 것을 경기 종료 후에야 심판들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양 팀은 일단 주심의 지시에 따라 2분 20초 시점으로 돌아가 5대2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인 득점 없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의 큰 논란 없이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2분 20초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골이라도 넣었다면 그 골은 어떻게 되나요? 비디오 판독실에서는 모든 상황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경기 종료 전에 이미 오심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오심 이후 2분 20초라는 꽤긴 시간 동안 중단 없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었고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주심과 선심들은 해당 상황을 경기 종료 직후에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 다른 골이 들어갔거나 페널티가 발생했다면 그 기록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더 복잡해지지 않게 별다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놓친 득점을 인정해 최종 스코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들이 놓친 시점으로 돌아가 경기를 다시 치르게 하는 것은 이야기가 어렵네요. 슈팅된 퍽은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골 안쪽에 포스트를 맞는 경우, 간혹 골문 밖으로 바로 튕겨져 나오면서 골 성공 여부를 심판이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스 하키에서 종종 볼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도 골대 안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튕겨 나온 필란트 선수의 퍽을 심판이 노골로 선언하면서 경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팀에서 챌린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애매한 상황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심이 바로 비디오 판독실에 확인을 요청하지만 해당 경기의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이었고 크게 무리할 필요 없는 예선 첫 경기였기 때문에 양 팀의 문제 제기 없이 원만한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애초에 접전이었거나 결선 토너먼트였다면요? 네, 그럼 양 팀의 대응도 달라졌겠죠?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골은 고스트 골이라는 이름으로 베이징 올림픽 초반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죠. 심판의 실수로 득점이 누락되는 중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다시 추가적인 시간 동안 경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요? 또한 주심이 노골을 선언했음에도 판독실에서 명백한 골임을 확인했을 경우 바로 개입해 바로 접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규정대로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 기다려서 주심의 경기 운영을 방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이 심판 판정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역형 경기인 수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수구 판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구는 수영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영역형 팀 경기로서 쉽게 수중 핸드볼과 같은 경기입니다. 경기는 피리어드당 8분씩, 4피리어드, 총 32분의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심판의 호각이 울릴 때마다 시간이 멈추고를 반복하기에 경기는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소요되는 경기입니다. 경기 도중에는 서거나 바닥을 딛고 걸어도 안 되며 계속해서 수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종목입니다. 또한 경기장의 크기가 가로 30m, 세로 20m의 좁은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팀 경기의 특성상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에 따라 반칙 선언도 많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일반적인 몸싸움에 대해서는 경기의 일부로 보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속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싸움이 많아서 그런지 수구경기를 보면 퇴장파울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파울보다 무거운 징계로 여겨지는 퇴장파울이 있는데 경기 중에 상대 선수를 20초간 퇴장시키기 위해서 공격선수들은 여러 가지의 기술과 힘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이번 사례는 몸싸움에 대한 사례인 건가요? 네, 이번 사례는 여자부 조별 예선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기도 중한 중국 선수의 상체가 일본 선수의 다리에 눌려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양팔을 높이 든채몇 초간 끌려가는 장면이 중계 영상에 잡혔습니다. 물 속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한 모습에도 이 주심은 아무런 코를 하지 않고 경기를 속행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청색 모자의 일본 선수가 카운터 어택을 나가려고 할때 백색 모자의 중국 수비 선수를 제치고 나가는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공격 선수가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청팀 일본 선수가 백팀의 중국 선수를 올라타서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공격 선수가 지나간 후에 중국 선수가 파울을 하지 않았다는 제스처를 펼쳐 보이기에 충분히 오심의 원인 제공과 더불어 중국 팀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례의 단편적인 장면으로 반칙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인 수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점이 큽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중국 선수가 익수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아슬아슬한 행위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수구 선수들은 엄청난 폐활량과 수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장면은 수구 경기에서 매우 일상적이며 오히려 거친 몸싸움과 보이지 않는 가격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해당 장면은 중앙 수비수인 일본 선수가 역습을 위해 치고 나가려는 순간, 중국의 센터 선수를 제치고 나가려는 순간으로 역습이 이뤄지는 순간에는 이와 유사한 몸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뒤처진 중국 선수가 물속으로 들어가 어깨와 다리를 이용해 일본 선수의 속도를 늦추면서 자신은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심에게 보이기 위해 손을 위로 뻗고 있고 일본 선수는 빠져나가기 위해 더욱 격렬한 수영으로 전진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수구 규정상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 선수를 밀거나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끌어당기거나 때리는 등의 난폭한 행위는 중반 측으로 20초간 퇴수 파울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초간 상대 수비 선수가 한 명이 빠져 있을 때그 좋은 상황에서 득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칩니다. 또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요한 파울을 할 때에는 페널티 파울을 구여받고 5m 지역에서 페널티 드로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페널티 파울이 일어나는 경우는 반드시 6m 이내 지역에서 상대 공격 선수를 향한 중반칙으로 페널티 드로우를 상대 팀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럼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경기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네, 주심은 해당 장면이 이와 관련한 반칙이 아니라고 봤고요. 경기를 속행했어요. 이는 정상적인 판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선수가 먼저 시작한 행위로 볼수 있고, 행위의 의도와 상황에 대한 주심의 해석 여부에 따라 양쪽 선수 누구든 반칙을 받더라도 이성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개최국을 위한 편파 판정의 단적인 예라고 비난에 불을 지폈고 일부 수영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해당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그러들었습니다. 음, 주심이 일반 파울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지금의 영상으로는 일반 파울을 선언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백색 모자 중국 선수의 퇴장이 더 가깝기에 큰 문제 없이 논란을 잔재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공격 선수가 지나가고 나서 중국 수비 선수의 두 팔을 뻗어서 방해를 했고 순간적으로 파울을 하지 않았다는 모션으로 볼수 있습니다. 영역형 팀 경기에서 치열한 몸싸움에 대해 반칙을 부과하거나 허용하는 것 사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영역형 팀 경기에서의 치열한 몸싸움에서는 수비 선수의 파울일까요? 공격선수의 오펜스 파울이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경험을 노하우로 항상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판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판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협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청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올림픽 농구 경기에서 있었던 판정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농구 심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구 심판은 세명의 심판이 함께 코트에서 관장을 하는 형태이고요. 항상 삼각형 구도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도 세 명의 심판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발생했던 오심 사례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사례인데요. 세계 랭킹 2위인 호주가 예선 첫 경기에서 복병 벨기에에게 1패를 당한 뒤두 번째 경기에서 중국을 만나게 됩니다. 어, 중국한테 만약에 패하게 되면 2 패를 기록하게 되어서 결승 토너먼트의 자력으로 출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중국 팀이 계속 또 리드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있고요. 어, 그럼 호주 선수들은 많이 절박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구체적 사례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사포트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어, 6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그런데 그모 선수가 10초 2.1초에 3.2슛을 연달아서 성공시키면서 기적적으로 공점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이어진 인플레이 상황에서 중국 팀 센터 L 선수에게 공이 투입되었고 잠시 후 0.6초를 남기고 희슬소리와 함께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L 선수는 공을 정확하게 잡는데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경합 위치에 있었던 호주의 K 선수의 파울을 지적한 것인데요. 어, 해당 상황이 발생한 지점의 바로 앞에 네. 위치해 있던 리드 심판은 아무런 파울 선언 없이 경기를 계속 속행했으나 뒤쪽에 약간 이제 먼 거리 에 있었죠 위치한 트레일 심판이 0.5초 정도 늦은 파울 선언을 한 사례입니다. 음, 파울을 한 박자 늦게 또 그것도 다른 위치에 있는 심판이 파울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게 농구 심판 특성을 잘 모르시면 아마 잘못된 판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먼저 파울의 적법성을 판정한다면 화면상 파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비 선수의 오른팔이 공격 선수의 왼팔을 껴서 감는 상태로 보입니다. 화면상 리드 심판, 그러니까 즉 엔드라인에 서 있는 위치에 있는 심판의 위치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만는 수비 선수의 오른팔이 뒤쪽이라 안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파울이 일어난 구역은 리드 심판의 프라이머리 구역이 맞고요. 하지만 리드 심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대로 트레일 심판, 즉, 조금 떨어져 있죠?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심판은 각도에 따라서 이 수비선수의 오른팔이 정확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일 심판의 그세컨드리 영역이긴 하지만 그 리드 심판, 다른 심판의 프라이머리 구역이지만 해당 심판이 불지 않았을 경우 이때는 명확한 파울을 조금 늦게 선언한 파울, 즉, 케이던스 콜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된 예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동료 심판의 실수를 도와주는 좋은 파울 선언인 셈이네요. 하지만 리드 심판이 판정을 놓친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농구 심판으로서 심판 교육의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농구 심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위치 선정과 각도입니다. 어, 그 다음이 이제 그다음 각자의 프라이머리 영역인지인데요. 삼심이 모두 같이 함께 인지하고 약속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삼심이 모두 공만 따라 보고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요. 코트의 열 명의 선수들의 움직임과 불법적인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삼심이 약속된 영역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고 있어야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지 못해서 어떤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역시나 심판의 위치나 각도, 그리고 약속된 해당 심판의 영역 구분과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심판이 파울로 선언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파울로 선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거리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혹 나오는데 심판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프라이머리 구역이 아니라도 반드시 파울, 파울, 파울콜을 하려면 누가 봐도 200% 이상 명확한 상황만 파울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행해야 좋은 심판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30메카닉의 정확한 숙지와 동료 심판들 간의 약속 및 파트너십이 이런 심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같은 사례를 두고 경기장 내 심판들이 다른 판정을 하는 경우 이 심판들끼리 서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할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아까 저희가 앞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본인 구역인데 안 불고 다른 동료가 다른 구역에 있었던 심판이 불었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조금 아까 나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닌데 본인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파트너십, 그러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서로 믿고 동료를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서로 간의 약속과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논의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구 심판을 꿈꾸고 계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심판에 대한 꿈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1, 2년이라는 이런 좀 비교적 짧은 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긴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체력적인 부분 자기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전하는 농구 심판 김청수 심판님과 함께했습니다.